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부 선생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시험 대비 유전과 진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맨델의 법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짝 공부를 해봅시다. 자, 1번. 맨델의 유전 법칙 세 가지 법칙을 쓰세요. 이랬죠? 첫 번째, 우열의 법칙. 의 법칙은 다 똑같은 거니까. 자, 두 번째, 분리의 법칙. 세 번째는 독립의 법칙.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열, 분리, 독립. 우열의 법칙이란 건 잡종일세에 대해서 뭐가 나타난다? 우성이 먼저 나타난다. 그죠? 먼저 나타나는 걸 우리가 우성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나타나는 건 열성. 우성이라서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먼저 나타난 성질을 우리가 우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성이 나타난다. 열성은 이제 2세대에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2대에서. 그다음 분리의 법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R과 스몰 R 이게 이제 잡종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서 둥근 거하고 주름진 거 그러지? 이런 것들이 각각 따로따로 분리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디에 성세포, 뭐 정자, 그죠? 난자 이 속에 분리돼서 들어가지 애들이.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 뭐라 해야 되나? 요거 형질이죠. 따지면 그렇죠? 근데 이거는 서로 대리병질인데 이런 형질이 각각 이렇게 분리가 된다. 이게 이제 분리 법칙이고요. 이 독립의 법칙은 이게 이러면 둥글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노란색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질이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양성이라 그러죠. 양성, 그죠? 두 가지 성격이 있을 때 위에 거는 혼자 있는 건 단성이고, 요거는 이제 둥글다. 요거는 뭐 노란색이다. 이래갖고 이제 모양이나 색깔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야. 이럴 때이 둥근 거, 쭈그러진 거, 얘들이 아무리 변해도 이 색깔에 영향을 주지 않고. 또 색깔도 마찬가지야. 노란색이다, 초록색이다. 얘들이 아무리 변해도 이 모양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서로 얘들끼리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이게 이제 독립의 법칙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법칙에 대해서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했을 테니까 또 이제 좀 뒤에서 이제 문제 다뤄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세 가지 법칙을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이렇게 세 가지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자. 순종의 둥근 완두 라지 RR과 순종의 주름진 완두 스몰 RR을 교배시키면 생기는 단성 잡종. 단성이란 거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하는 거야. 그죠? 둥근. 그다음에 이제 이게 대리병질이 뭐야? 주름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양이란 한 가지만 하고 있죠? 색깔은 없어. 그래서 요래서 우리가 단성이라 그래. 한 가지 성질만 가지고 하니까. 자. 단성 잡종일 때 유전자양을 쓰세요. 자, 유전자양은 뭐 이런 게 유전자양이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 헷갈리면 이렇게 이제 해놓고 여기 R이니까 두 개로 잘라서 RR. 요것도 두개 잘라 스몰 RR 이렇게 하는데 똑같으면 이건 지워버리고 하나만 쓰면 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하면 RR. 요거네, 그죠? 그래서 1대는 유전자양 이거야. 따라서 답은 요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유전자형은 이건데 표현형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둥글입니다. 둥글다. 이것도 둥글다다. 이것도 둥글다. 근데 뭐가 틀리냐면 같은 둥글다지만 이거는 순종이죠. 순종. 엄마도 둥글다. 아빠도 둥글다거든. 근데 이거는 잡종인 거야. 엄마는 둥글다. 아빠는 주름지다야. 그렇지만 둥글다가 주름지다를 이기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무조건 둥글다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잡종이래, 잡종. 종이 서로 잡은, 서로 이렇게 섞여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잡채, 잡탕 그러잖아, 그죠? 서로 섞은 걸 잡이라 그러죠? 순은 순수한, 이런 뜻이고. 자, 그래서 이건 답은 요거야. 요게 답이다. 자, 그러면 3번 한번 보자. 위에 단성 잡종 1대 유전자를, 요 유전자가 지금 이거죠? RR, 그죠? 염색체에 옳게 그린 것을 고르세요. 그랬죠. 일단 RR이 나타나야 돼. 이거는 라지알이니까 이건 틀렸어요. 요거도 이렇게 보면 라지알에다가 이렇게 보면 스몰알. 이것도 틀렸어. 말이 안 되는 게왜 말이 안 되냐면
이게 알라림은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같은 쪽에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날 수가 없어. 같은 유전자가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엄마지, 엄마, 엄마. 이건 아빠란 말이야, 아빠. 그럼 예를 들면 여기가 만약에 둥글다. 그러면 바로 같은 높이에 둥글다가 있든 쪼그라지가 있든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여기 둥글다 있고 또 여기에 쪼그러진 게 있다. 둥글다가 있고 주름지다가 같은 유전자 요 하나에 상동염색체 이쪽 말고 같은 하나의 염색체 아래로 나타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가 될수 없어. 예를 들면 여러분의 손은 그죠? 위쪽에 이렇게 달려 있잖아, 그죠? 오른팔, 왼팔 이렇게. 그런데 무릎 정도에 오른팔, 왼팔이 또 나온다고 생각해봐. 어?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건 없어.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요것도 요렇게 하면 알랄인데 알랄은 맞았는데 이것도 밑에 있으니까 이건 없습니다. 요거야, 요거 맞았어. 요게 답이죠. 오케이. 요게 답이다. 여기는 왜 근거 줬냐? 아, 문제를 이게 이제 5개가 나와야 되거든. 오지선 다 골라야 되니까. 근데 밑에 이 선을 안 그어주면은 끼껏해봤자 이거 몇 가지 낼수 있냐 이거? 어? 한두 가지 세 가지밖에 못 내. 그렇기 때문에 밑에 금을 그어줘가지고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한 거예요, 그죠? 여기는 괜히 금을 그어준 거야. 이거 말고도 여기에 막 수많은 금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근데 같은 높이에서 둘이 딱 나타나면 돼. 같은 높이에서. 여기는 둥글다. 여기는 주름지다. 그죠? 그렇지만 얘는 전체적으로 둥글다가 되겠죠? 왜냐하면 둥글다가 힘이 세니까. 요거 답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4번. 1에서 생긴 잡종. 요 2에서입니다. 요거 2에서. 요거도 여러분 저 교재엔 다 고쳐져 있죠? 생긴 잡종일 때를 자화수분하여. 지금 방금 요거죠? 요거. 자, 이거를 자화수분하여 잡종 2대 400개 얻었다. 자, 여기까지만 보자. 그러면 요거는 라지알 스몰알. 이거 다 있으니까 이것도 라지알 스몰알. 이게 지금 엄마. 요게 지금 아빠. 그죠? 근데 요거도 이제 이것도 엄마에서 온거 아빠에서 온 거. 요건 이제 엄마라고 생각하면 요거는 엄마의 엄마에서 온 거고 이거는 엄마의 아빠에서부터 온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엄마 몸속엔 요게 두개다 있기 때문에 이게 성염색체로 구분될 때는 두 가지가 다 살아서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가지가 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이렇게 결합하면 RR.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만나면 라지알의 스몰알. 이렇게 만나면 스몰알 스몰알 되죠. 그럼 몇 개가 나왔냐면 하나 둘셋네 개가 나왔어. 자, 그러면 써볼게. 이거 하나 나왔고 이거 두개 나왔어. 한개 나왔고 두개 나왔죠. 두 개. 그다음에 스몰알 한개 나왔죠. 전부 다네개 나온 거야. 자, 요거는 뭐냐? 이거는 둥글다. 요것도 뭐죠? 이것도 둥글답니다. 요거는 주름지다. 물론 요놈은 순종이죠. 둥근 건데 순종. 요거는 둥근 건데 잡종이야.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둘다 똑같이 둥글기 때문에 누가 순종이 누가 잡종인지 알 수가 없어. 요건 주름지다. 그죠? 요거는 이제 눈에 확 드러나죠. 그래서 유전자형은 요렇게 서로 틀리지만 표현형은 서로 요 둘이 똑같이 둥글다로 나타난다. 그럼 둥글다가 좀몇 개야? 3이죠. 주름지다가 하나죠. 그래서 비율이 따라서 3대 1의 비율이 되는 거야. 자, 잡종 400개를 얻었다 그러면은 그럼 300개 대 100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보면. 그럼 400개 맞죠? 그래서 얘가 100개. 얘가 200개. 얘가 100개. 그래서 토탈 400개야. 그럼 여기서 둥글다는 300개가 되죠. 이렇게 나타난다. 자, 그럼 문제 보자. 이 중에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둥근 완두의 개수는 몇 개냐 물어봤죠? 그러면 요게 다 둥근 거죠, 그죠? 요거 다 둥근 거니까 300개죠? 따라서 300개. 항상 3대 1이기 때문에 400을, 그렇죠? 400을 곱하기 3대 1이니까 4분의 3이죠, 그죠? 그래서 300.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만약에 시험에 1200개를 얻었다. 그러면 곱하기 4분의 3 하면은 900개.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 주름진 건 300개. 항상 이게 3대 1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둥근 완두 표현형으로 했으니까 요 같이 넣어줘야 된다. 유전자형은 이것 대 이것 대 이거는 1대 2대 1이야. 만약에 시험에서
이것 때, 이거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건 1대 2대 1, 이렇게 해줘야 돼. 요건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 순종 요거 하나에, 요건 잡종 두 개, 여기서 순종 하나. 만약 순종 대 잡종의 비율, 그러면 순종이 두 개, 잡종이 두 개, 1대 1이 되겠죠, 그거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유전자형하고 표현형이 서로 구분되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 5번 봅시다. 둥근 완두 라지알 스몰알과 주름질 완두 RR 교배시키면 잡종 1대 둥근 완두 주름질 완두 비율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얘를 이제 교배시켜보자. 그러면 여기서는 요거는 우리가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이게 성세포로 갈 때 각각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게 체세포 속에 있는 거거든. 우리 몸의 체세포 속에는 엄마, 아빠, 온갖 두 개 같이 있다가 성세포가 되면 하나씩 나눠진다. 그러면 RR은 이렇게 돼 있다가 성세포가 돼도 나눠지니까 두 개가 똑같으니까 하나만 생각하면 돼. 두 개 할 필요 없어. 그래서 할 때 이렇게 그림 그릴 때 봅시다. 자, 이놈은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써주고 요놈은 하나만 써주면 돼. 이렇게 하나만. 그러면 이렇게 결합하면 뭐야? RR. 이렇게 결합해도 스몰R. 1대1이죠? 근데 어쨌든 아, 나 이 깝깝하다. 그럼 두 개 다 써줘. 그럼 두 개 다 써줘. 그냥. 자, 이거 두 개 다 써줘. 그럼 이렇게 하면 뭐야? RR. 이렇게 해도 라지알 스몰R. 요거는 스몰R, 스몰R. 요거는 스몰R, 스몰R. 자, 이것 때 이거는 어떻게 돼? 2대2니까 1대1이죠? 요건 어떻게 돼? 요것 때 요거는 어떻게 돼? 하나하나 1대1이죠? 어차피 똑같잖아요, 이거나,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을 때는 이쪽 줄은 아예 하지를 말아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얘는 서로 다르니까 두 개 다 써준 거고. 자, 그러면 요거 이름은 뭐죠? 요거는? 저거도 이제 잡종은 잡종이지만 둥근이죠? 둥근. 요건 뭐죠? 요건? 둘 다 스몰R은 주름짐. 주름짐. 그렇죠? 그러면 잡종 1세대 둥근 완두와 주름짐 완두의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다 1대1이 되죠? 1대1. 둥근 완두 하나에 주름질 완두 하나의 비율 1대1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자. 순종의 키 큰 완두와, 자, 순종의 키 큰 완두. 그러면 우리가 TT. 순종이니까 또 똑같죠. 그 다음에 순종의 키 작은 완두. 그러면 스몰 T, 스몰 T. 교배시켜서 800개의 완두를 얻었을 때, 여기서 이제 조건이 사실 있어야 돼. 이걸 줘야 돼. 키 큰 완두가 우성. 이게 T를 쓰라는 거죠. 그죠? 요런 거를 이제 원래는 가르쳐 줘야 되는데, 뭐, 안 가르쳐 줬을 경우는, 원래 가르쳐 줘야 된다. 근데 이게 안 가르쳐 줘도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그죠? 자, 교배시켜서 800개의 완두를 얻었을 때, 키 작은 완두의 개수를 비교하라 그랬죠? 그럼 먼저 TT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건 이렇게 되는 거고. 스몰 tt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두 개 똑같으면 하나만 하라 그랬죠? 그럼 하나씩. 그럼 이쪽은 t 하나 쓰면 되고요. 이건 스몰 t 하나 쓰면 돼. 그럼 결합하면 이거네? 그렇죠? 이거밖에 안 나와.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 지운 것 때문에 이거 계속해보면 더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해보자. 이렇게 해도 이거지. 이렇게 해도 이거지. 이렇게 해도 이거지. 항상 그 대문자를 먼저 쓴다. 다 똑같은 것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교배시키면 뭐가 나오냐면 이거밖에 안 나와. 자, 이거는 뭐야? 이거는 키 큰 완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키 큰 완두를 이제 우성이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쳐줬다고 하자. 그러면 이거 키 큰 완두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800개를 얻었는데 키 작은 완두 개수는 몇 개냐 했으니까 키 작은 개수는 0개가 되겠죠. 이 답입니다. 0. 아무것도 안 나왔어. 800개가 전부 다 800개가 모두 다 키 큰 완두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지금 요거밖에 안 나오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7번 보자. 순종의 키 큰 완두와, 즉, TT. 순종이가 둘이 똑같이 해줘야 돼. 순종의 키 작은 완두, small TT를 교배하여 얻은 잡종 1대를, 자, 잡종 1대를 자가 수분하여 잡종 2대를 얻었을 때, 잡종 2대에
유전자비 요게 뭐냐 물어봤죠. 지금 여기는 이제 안 돼 있지만 원래 시험에서는 키 큰 거를 순종으로 하자 이렇게 가정해 줍니다. 키 큰 거를 순종 아니 우성 그럼 이렇게 키 큰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줘라 그 얘기야. 그 다음에 키 큰 거 잡종은 물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는 잡종. 키 크면서 잡종. 이거는 키 크면서 순종. 이렇게 됩니다. 순정의 순종. 그래.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아까 중에 1세대는 뭐냐 그러면 아까 방금 했지만은 여기서 T, T 해가지고 이거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거 두 개를 자, 이거 두 개를 이제 자가수분한 거야. 자가수분은 자화수분. 자가수분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TET 두 개 다 되죠? 요거도 TET 두 개 다 나오죠? 이 경우는 생략하면 안 돼. 다르니까. 자, 요거는 TT 되고. 요거는 TET 되고. 요거는 T 이제 요거도 스몰 이렇게. 따라서 라지 TT 돼. 라지 하나 스몰 하나 돼. 스몰 두 개. 비율은 어떻게 돼? 요 한 개 있죠? 한 개 돼. 여기는 하나 두 개 있죠? 두 개 돼. 요거는 하나밖에 없죠. 요거죠, 그죠? 그래서 1대 2대 1. 요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 7번에서 잡종 2대를 모두 800개로 얻다. 잡종 2대. 지금 얘가 잡종 2대야. 요거는 잡종 1대. 잡종 1대를 하면은, 잡종 2대에는, 잡종 나오지만 순종도 물론 나오긴 나온다. 자, 그러면 잡종 2대는 모두 800개를 얻었다. 이 중에 키 작은 완두 그랬죠? 그러면 TT 대 TT 대 TT 이게 바로 1대 2대 1이었어. 그럼 800개로 치면은 이게 좀 4개니까 그렇죠? 800을 4로 나누면 200이죠. 그러니까 200개 요건 몇 개? 400개 요거는 200개. 그럼 비율 딱 맞지? 1대 2대 1. 그러면서 합치면 800개 맞죠?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 키 큰. 요것도 키 큰이죠? 요거는 키 작은. 근데 이건 키 큰데 순종. 이거는 키 큰데 잡종. 이거는 키 작은데 순종. 자, 근데 키 작은 완두 개수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답은 200개가 되겠죠. 200개. 오케이.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자. 다음 중 우열의 법칙을 가장 잘 나타낸 그림. 자, 우열의 법칙은 어떻게 되니? 이제 순종끼리 결합해서 순종끼리 순종하고 순종을 이렇게 교배했을 때 이제 잡종 일대에서 이제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놈이 있어. 이거 나타나는 형질. 이걸 우리가 우성이라고 그러죠. 우성. 근데 잡종 1세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 있어. 이거는 열성이라 그래가지고요. 잡종 1세대에는 오로지 우성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것만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보자. 지금 얘하고 지금 그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걸 만약 우성이라고 동그라미 우성 보면 이거는 네모는 열성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한 겁니다. 기호가. 뭐 이건 같은 우성끼리 했다고 생각해도 좋고요. 이것도 우성, 열성. 요거는 뭐 같은 열성끼리 했다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우열의 법칙은 항상 순종 결합하는데 하나는 우성을 가진 순종이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둘 다 둥근 거. 얘도 순종인데 이건 하나는 열성을 가져야 돼. 스몰할 이런 식으로. 같은 순종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이렇게 하면 그 밑에 세대는 무조건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잡종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거 있지. 다른 거. 하나는 우성, 하나는 열성. 그래서 우열의 법칙은 그 잡종 1세대에서 잡종에서 먼저 나타나는 게 우성이다. 그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서로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좀 같은 우성이니까 틀렸어. 이것도 똑같은 게 부모가 결합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태어나는 거 봤을 때 보세요. 자, 얘는 하나가 우성, 하나 열성 태어났어. 근데 여기는 다 우성만 나왔죠. 그렇죠? 이거는 틀렸죠. 잡종 1세대에는 무조건 우성밖에 안 나타납니다. 이건 무조건 우성만 나타났죠. 이게 답이 되겠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뭐가 뭔지 잘 모를 때는 하여튼 뭐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 밑에 세대를 보란 말이야. 밑에 세대에서 어쨌든 간에 똑같은 게 나와야 돼. 똑같은 게. 똑같은 게 나와야 돼. 한 종류로만 나와야 돼. 왜냐면 잡종일 세대는 우성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한 종류만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는 지금 두 종류 나왔으니까 틀렸고 이것도 두 종류 나왔으니까 틀렸고 한 종류 한 종류는 맞는데 요놈 같은 경우는 그 부모도 똑같은 종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는 우성, 하나는 열성이 섞여 있어요. 순종이지만도 그래도 우성 열성이 섞여 있는 게 별로 이렇게 다른 게 결합을 해야죠. 그죠? 둘 다 똑같은 게 나와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즉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둘 다 똑같이 순종끼리 결합하면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끼리 결합하면 지가 아무리 해봤자 얘밖에 안 나와.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뭐 우성이고 열성이고 할 수가 없죠. 서로 우성 열성 따질 때는 반드시 대립 유전자가 있어야 돼. 즉 이거하고 이거하고 서로 대립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결합을 해야지 이렇게. 그래야 대립되는 게 생기죠. 근데 얘처럼 대립되는 게 없고 얘도 대립되는 게 없어. 다 똑같은 것만 이런 경우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열의 법칙은 대립되는 유전자끼리 결합을 시켰을 때 그다음 잡종이 나오잖아. 그래서 나온 게 잡종이죠. 그 잡종에서 이제 똑같은 게 나온다. 요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종류만 나와야 돼.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좀 쉬었다가 그 뒤에 거 계속 또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